좀덜 노랗지 않나요? 기초는 다 발라줬고. 이거 왜 발랐지요?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저는 나간답니다. 핀이 너무 커서 재금이로. 베이스는 이두 제품. 이 라텍스로 다 밀면서 밀착을 시켜줄 겁니다. 윤곽은 손 1차로 들어가죠. 더워. 앞머리를 내릴 거여서 후딱 그리고 오겠습니다. 눈썹을 그리고 왔다. 완전히 이게 뭐야? 이거 완전 공주님이잖아. 이날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이날의 원영이. 원영. 이두 가지 컬러 섞어서 해줄게요. 언더는 얘랑 얘. 보니까 펄은 거의 안쓴것 같더라고요. 이 친구와 컬러그램의 요 브라운 섞어서 해줄 건데. 이 날의 원영이를 따라 하는데 컬러를 좀 쿨한 느낌을 많이 나게 해볼게요. 이게 화면마다 다르고 셀카는 또 다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만 갖고 정확하게 따라하기에는 성이 안 차.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, 아이라이너는 점막을 딱 따주고, 이 속눈썹 라인 부분은 뭔가 펜슬 같은 브라운을 그리고 섀도우로 막 블렌딩을 해준 느낌? 이 점막과 그 위에 라인이 뭔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. 점막을 다 채워줬고, 라인은 젤 라인으로 그려줄 건데, 건데. 바비브라운의 세피아 잉크. 이눈 모양은 동그랗게, 동그랗게. 스텝 1부터 하자고, 우리 천천히, 천천히 하나씩 하자고. 이렇게. 중간이 좀 도톰하게. 내말 뭔지 알았다? 이제 이게 그냥 내 눈이야. 난 아이라인을 안한 상태라고. 나 생각해 준 다음에 결국은 끝이 살짝 내려가 있게 그려줄 겁니다. 근데 여기 밑에가 닿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앞에다가 큰 거울을 두고 하면은 화면에 걸리거나 아니면 시선이 이상해져갖고 조금 멀리 있다가 두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앞으로 가.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 영상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쿨 무브 하거든요. 그래서 언더는 좀더 묽은기를 넣어줄게요. 약과 팔레트에 여기 조금 붉은 브라운 컬러로 살짝 붉은 브라운 코퍼 브라운 두 쉬머를 섞어서
속눈썹을 가닥가닥 빡세게 붙여주고 오겠습니다. 이거를 제가 영상을 기회가 된다면 따로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. 속눈썹을 붙이는 영상 각도 자체가 너무 다르고 다 붙이고 왔답니다. 이 앞쪽부터 엄청 안쪽에서 시작되더라고요. 그리고 뒤쪽은 뭔가 이렇게 처진 듯이 그치만 엄청 끝까지 붙이진 않았다. 미샤 투명 카라로 아이돌 룩 속눈썹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. 눈가에 음영을 여기가 확실히 튀어 보이게 잡아주려고. 블레이디 살짝 좀 컬러 일자로 우선 눈은 이제 여기서 잠시 스톱 끝난 거 아니고 잠시 스톱 한 다음에 피부 우리 원연이는 또 다른 마거든요. 눈 너무 가까이에는 베이스를 발라주지 않을게요. 왜냐면 눈을 지금 잠깐 트여줬는데 또 밝은 컬러로 눈 가까이에 바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. 전화가 왔네. 아니 이 쉐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. 이 중간에 살짝 옐로우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텁텁하지 않더라고요. 얘가 중간에서 살짝 잡아주는 느낌. 오늘 이러고 놀러 간답니다. 고쉐딩. 제일 밝은 컬러. 잡아줘야지 여기를. 핑크 하이라이터. 얘가 또 쿨쿨쿨쿨쿨쿨. 근데 핑크 빔이 보이시려나? 눈 앞머리에도 묘하게 뭔가 있어. 여러분 블러셔를 바를 건데 제가 띄울 사진 보면은 이렇게 애교머리 같은 걸 냈거든요? 이거를 똑같이 낸 사기! 야, 난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. 이 밝은 컬러 두 개 섞어서 먼저 해줄게요. 우리 살이 통통하니까 그냥 아주 볼 때는 안 되겠다. 여기 위에 있는 진한 여기가 좀 낮아서 불고대로 살짝 혼내줘야 될 것 같아. 이제 애교살에 지금 원형코 같나? 점 했어. 느낌 나? 머리를 해주면 되는데 머리 해주고 이쪽은 눈과 앞이 코 같고 쌍액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머리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. 장원이 형 대답해봐. 으악! 입줄이다 입줄. 쿨한 이 동영상에 있는 스타일로 발라줘야 되겠어. 가운데가
동그랗게. 쿨 베이지. 쿨 베이지 찾아. 쿨 베이지 찾아. 인가? 위키드. 여러분, 저 입술 그냥 티슈로 꼭 눌러줬고요. 라즈베리. 메디하게 입고 왔다고. 안 되겠어. 썬이 안 돼서 못 찍겠어. 썬이나. 입술은 가운데를 핑크 따상. 오케이, 통과. 노동을 시작해볼까? 진짜 노동. 죄를 지으면 땀이 나.